와이, 노래를 그래 잘해보면 내가 말씀을 더 잘해야 은혜가 될 건데. 반갑습니다. 정진호입니다. 주께서 서시겠다 할 때에 서이는 게그 축복이지요. 이거 9월 한달 동안 네 번의 말씀을 제가 호흡 있는 날까지 다 해야 될 분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한 분도 졸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 방송실에 이야기해 놨습니다. 조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생기면 사이렌 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프린트물을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어쩌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심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재조명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원초적인 근원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기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영어로 하면은 굿 뉴스입니다. 복음이 기뻐야죠.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슬프면 안 됩니다. 그래, 슬프면은 복음이 아니죠. 무엇이 복음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사실은 헛방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야 우리에게 그 기쁨이 흘러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한 가장이 기뻐야 그 집안 전체가 기뻐지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슬프고 절망 속에 있으면 그 가정도 다 그렇게 빠지게 돼 있거든요. 될수 있으면 저는 우리 집에서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상 쓰고 슬프고 있으면 우리 집안 그 속된 말로 개판되거든요. 이래.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저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가정 전체에 그 기쁨이 퍼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복음입니다. 만물을 시작하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지으신 이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으신 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지으신 이가 없어요. 지으신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죠. 지으신 이를 알려줘야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지으신 이가 없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들이 집에 다 있어요. 신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죠. 여기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대놓고 하나님 믿으라 하면 믿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고 실존하시는 분인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저는 제가 눈을 딱 떴을 때에 내가 안 만드는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내가 눈을 딱 뜨니까. 그러면은 내가 저걸 안 만들었으니 누군가가 만드신 이가 있겠구나. 우리는 이분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한국어로 우리는 이분을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시만 주고 떠나버렸어요. 저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태어났는 거라. 누군가가 시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인도인가 24살짜리 청년이 자기 부모에게 소송을 걸었는 거라. 왜 내 허락도 없이 나를 낳았느냐고. 부모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속된 말로 이런 미친놈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허락 없이 자기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거는 법률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돼가지고 기각이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 스스로 나온 사람 없거든요. 지은 씨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 이분을 아는 것이 우리는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뭘 깨달아가지고 도사처럼 알아가지고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을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뭘 하나씩 만들어낼 때마다 하나님은 굿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저는 해석을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드신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더라. 나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 기쁨이 되었어요. 빛을 만들 때도 이거 참 기쁘다. 내가 만드는 것을 봤는데 보니 기쁘더라.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베리굿이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모든 조화로움을 보고 사람을 향하여 베리굿이라 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조화로움을 보고 베리굿 이랬습니다. 너무 기쁘다.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한철이 화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베리굿. 우리가 사람을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이 베리굿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하나님이 이 만물의 조화로움을 보고 그것을 보고 베리굿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조화로움 속에서 최고의 기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나와서 베리굿이 아닌 거예요. 모든 만물의 조화로움을 보고 그래서 베리굿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복음인가? 사람을 흙으로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복음이거든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천사에 대한 내용은요, 사실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딱 한 군데 나와요. 천사의 재질을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 딱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는데 어디냐면 에스겔 28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이게 두로 왕을 빗대가지고 이 천사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어야죠. 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일을 부려먹어야 하니까.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일을 부려먹을 때는 일을 잘하는 것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재질로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최고 좋은 재질로 만들다 보니까 천사가 자고해져가지고, 자고해지면 문제가 생겨요. 나 좀 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나 너보다 좀 잘났어. 너보다 좀 많이 알아. 이래버리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자기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 하나님 되고 싶은 것은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 되는 거는요, 사람에게 선악과의 지식을 먹으면은 자기 것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만물 중에,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하나님 뱀을 간교하게 지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지었어요. 지혜와 간교는요 똑같습니다. 옳게 사용하면 지혜가 되고 나쁘게 사용하면 간교가 되는 거예요. 교활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뱀을 지을 때 정말 교활하게 지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자기 일을 시키려고 만들었는데 나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엿봤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이 간교하게 되었다. 간교와 지혜는 똑같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기 당하는 사람은 저런 교활한 놈,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만들어놨더만은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간교하더라, 이렇게 표현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을 만들 때는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더스트, 흙, 먼지, 티끌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의 한수라 그러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는 것은 신의 한수입니다. 정말 여기 적혀가 있는 것처럼 흙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물떡거릴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주물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이죠. 남자는요,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여자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여자도요, 자기 남편을 쪼물락쪼물락거리는 남편 만나면 행복합니다. 쪼물락거리는데 안 잡히잖아요. 그럼 그 집이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 알겠어요? 야, 나 우리 자매하고 살면서 말씀으로 쪼물락거리려 했는데 안 잡히대요. 정말 안 잡히는 거 있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하고 자식들이 내한테 한다는 소리가, 제발 그 사랑 좀 멈춰주세요. 저 죽겠습니다. 그 사랑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희한했습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인격의 사랑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사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사람 죽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흙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주물락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흙은요,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을 생산해내고, 사탄의 씨가 떨어지면 사탄을 생산해내는 게 흙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사탄의 흔적이 나오더라도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없앨 필요 없습니다. 원수가 밤에 살짝 와가지고 뿌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몸에 행여, 나는 왜 이러지? 왜 자꾸 나는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열매가 왜 자꾸 나오지? 그거 여러분 탓 아닙니다. 원수가 밤에 살짝 자기 씨를 뿌리고 가서 그런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보고 너 왜 그러냐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형제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 보면 됩니다. 어느 그 뭔가 옛날에 이런 거 나왔죠. 바나나 우유라는 거 나왔죠. 그거 대통 그 업체에 두드려 맞았죠.
왜 그런지 압니까? 바나나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런데 바나나 우유라고 선전을 해버린 거라. 사탄이 이렇게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바꿔라 그랬습니다. 바나나 우유라 하지 말고 바나나 맛 우유로 바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진짜잖아요. 바나나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는데 그리스도인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거 다 불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화가 많이 있습니다. 나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주님 칭찬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는 그 사람 보고 불법을 행악하는 자야. 넌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은 없는데 예수를 흉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잘한 만큼 표현이 될 거니까. 잘한 만큼 표현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기다림이 필요로 합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급하게 끌고 가려고 했다가는 사달랍니다. 저 우리 자매 급하게 끌고 가려다가 집안 개판대 붙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아버지 꼴보기 싫다고 서울로 도망가 버리지. 딸도 내보고 아저씨 우리 집에 왜 왔어요? 난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진짜 난 나쁜 짓 안 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합니다. 근데 우리 딸이 내보고 아저씨랍니다. 아버지가 이 앞에 있어도 이렇게 봅니다. 내가 일부러 딸 앞에 눈에 바짝 대도 못 본 척 하는 거 있죠. 나 나쁜 짓 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로서의 모든 육체적인 아버지의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보고 아저씨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나왔던 거예요. 죽고 다시 산 인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저 가장이신 분들 할 말 많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돈 또박또박 월급 갖다 바치잖아요. 나는 그것이 내 소임을 다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안 돼, 그걸로는. 그거 안 되더라니까요. 인격이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로 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로 했습니다. 죽을 하대요,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 딸이.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흙은요, 무슨 씨가 뿌려지든지 그대로 냅니다.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의 법칙인데 이 생명의 법칙은 우리가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이런 생명의 법칙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트릭을 쓰려면 안 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배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기적이다 그래요. 그렇죠? 뭐 마리아상 눈에 피눈물이 흐를 때 이건 기적이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트릭이에요, 트릭.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배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적이랍니다. 기적. 표적이라고 이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괴물이라 그럽니다. 우리 그런 기적 바라면 안 되거든요.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흙은 무한 생산이 가능합니다. 저희 집에는 텃밭이 있는데 씨만 뿌리면 나옵니다. 무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었는가?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성분인 그리스도를 생산하려고 무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흙으로 인생을 지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주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풀립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숨, 호흡을 넣었습니다. 이건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하는 것만큼 쉬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너 요즘 무슨 운동하노? 하면 숨쉬기 운동한다. 그 제일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치고 숨쉬기 운동만큼 쉬운 거 없습니다. 호흡. 살아있는 것을 정면케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었다. 이건 하나님이 표현되게 하려고.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생명과실을 먹으라 그랬던 거예요. 생명과실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에 지어진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물체는 목적 없이 지어진 거 없죠. 그런데 사람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은 모두가 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 손에 지어진 것 중에 하나님을 위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 손에 지어진 것은 전부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은 전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필요와 목적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아마 수만 번을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막혔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 일이 아니고, 아, 내가 그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그의 형상으로 지어졌구나. 일본에 가니까 막 붕어상이 있고, 고양이상이 있고, 개상이 있고, 무슨 희한한 신들이 너무 많은 거라. 저거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니까 자기의 복 얻으려고 그렇게. 복을 얻으려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조금 설명해 줬습니다. 조금 깨닫게 됐더라고요. 하여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의 목적 때문에 지음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은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하나님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둔 것, 이건 정말 인생으로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 됐다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당연하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형제들이 좀 많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현주 자매하고 무지무지 다퉜습니다. 우리 현주 자매하고 안 다투는 일은요, 그리스도 빼면 안 다툽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만 들어갔다, 형제만 들어갔다만 다투는 거라.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면 둘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교제가 잘 되는지. 여러분도 알잖아요. 아마 식탁 교제 들으신 분 알 거예요. 저는요,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매일 아침마다 드립커피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한 잔의 커피를 우리 집사람에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딱 한 잔밖에 없어요. 그 커피의 원두는 우리 또 순택이 형님이 또 제공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걸 커피를 이렇게 딱 한 잔씩 놓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 거 있죠. 이거는 뭐 저절로 영광이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이보다 더 복된 시간은 없더라고요. 내가 다른 걸 자랑하면 해봤거든요. 제가 가장 수치스럽게 자랑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처음으로 교회 성결교단에 갔을 때에 다 이제 헤어져가지고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그 교회에 있는 그 형제들을. 그때 제가 명함을 하나 가지고 갔어요.
무슨 명함을 가지고 갔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현대중공업 부장 정진호 이 명함을 하나 딱 가져가가 그 사람이 나눠줬어요. 20년 만에 처음 만난 교회의 그 식구들에게. 그 다음에 만나자니까 안 만나대요. 와, 나 거기서 엄청난 쪽팔림을 내가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그 세상에 직급이 들어가 있는 명함을 줘가지고 내가 자랑했던 거예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내가 못 나가겠는 거 있죠. 우리의 자랑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다시는 그래서 명함 있잖아요. 내 그 서랍 안에 회사 서랍 안에 딱 인놔놓고 몸에 하나도 안 지니고 다녔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창피를 딱 당했거든요. 스스로가. 우리 현주 자매가 우리 현주 자매를 처음 이렇게 결혼하게 된 동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슥 지나가는 말로 여자는 엉덩이가 커야 된다. 아, 말도 딱 한마디만 슬쩍 지나갔어요. 그때 저는 여자의 기준이 얼굴이 예뻐야 된다.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싹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는데 내 모든 시각이 얼굴에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마침 현주자매하고 현대중공업 내에 사랑의 빛 선교단이라는 보컬 그룹을 복음 선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현주자매는 전자 올겐을 치고 엘토를 담당했고 저는 기타를 치면서 테너와 베이스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슥 그 말을 듣고 슥 봤는데 아 이거구나 싶대요. 이 사람이구나 싶는 거라. 아,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덩이보다 더 큰 게 있더라고요. 허리 둘레였어요.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희한하게 짝을 지어줬는데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지 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현주 자매는 엄마가 없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나으신 분이 없고 이제 기르신 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무지무지 받고 자란 분이에요. 우리 자매는.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청생연분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려준 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가 결혼식 이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우리의 만남은 애초부터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고백을 하는 거라. 와.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현주 자매가 천생연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할 때마다 멜기세덱정이라 그럽니다. 멜기세덱의 계보에 따라서 나온 사람이다. 이 정가는 우리 엄마성입니다. 전 아버지가 없어서 엄마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 지명이 있죠. 지금 그렇죠. 보면은 이거 다섯 여인의 족보 속에 우리 엄마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제가 나왔고 제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쁨이죠. 그렇죠. 나 지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 현주 자매하고 이렇게 만난 것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짝을 잘 만나가지고 자식 생산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고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신부로 만들었는가? 그리스도 생산하려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장 인생의 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생명수를 흘러보내서 적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근원이 없으면 복음이 안 됩니다.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 만물의 모든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가 없으면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셔진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이래 합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제가 1-6에다가 표현해 놨습니다.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사람을 흙으로 지었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복음입니다. 만약에 선악의 지식을 먹었는데도 안 죽잖아요. 이거는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죽어야 됩니다. 그 안 죽으면요, 그건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럼 굉장히 나쁜 소식이죠. 나는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제한을 둬가지고 우리 인생을 값있게 살게 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인생을 이것밖에 못 살고 100년도 못 살게 지어놨는가? 이건 저주가 아니고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나쁜 소식은 내가 적어놨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었는데도 결코 안 죽는다는 사탄의 거짓말, 이거 굉장히 나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사탄의 이 말은 가장 최악의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죠. 절대 하나님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안 서면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표현이 될 때에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표현이 안 되면 그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지어놨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욕도 안 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배반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 거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쁜 소식과 이 나쁜 소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탄이 아담에게 와가지고 꼬십니다. 야, 저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하니까 아,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담이. 그때 사단이 아담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어요. 아니다. 결단코 죽지 않는다. 야, 이 사탄 보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죽는다 하고 사단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 듣고 싶어요? 결단코 안 죽는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열려져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선악과의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아담의 눈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아담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하니까 관심을 안 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속삭이니까 선악과가 눈에 딱 들어오기를 어떻게 들었냐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가만히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에 아예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런데 너 옆에 친구가 동창회 가든 어찌하든지 만났는데 야, 나 부동산에 가 돈 많이 벌었어, 너 뭐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딱 던지는 순간 부동산에 슬금문이 올라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가지고 내가 관심이 두는 곳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네피림. 네피림 시대 때 네피림이라는 거는 다른 게 네피림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옳을 대로 사는 사람,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을 네피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살면 되니까. 그걸 네피림이라 합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 노아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가장 구체적인 현상이 뭐였느냐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정오 시간에 아브라함이 쉬고 있을 때에 새 나그네가 왔다 그랬거든요. 이 새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나그네 중에 두 나그네는 천사였고 한 나그네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래, 몰라요. 이 나그네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실지 모릅니다. 어떤 형상으로. 나는 이렇게, 나는 우리 형, 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딱 보고 제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아, 여기 교회 생활하는 내 형제들이 내 주님의 모습이구나. 그때부터 나는 형제 보기를 주님 보듯이 보는 거예요. 형제 섬기기를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얼마나 내게 귀중한 존재들인지. 그래서 저는 우리 경주집을 지을 때에 아예 교회로 내놨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대구교회 붓을 경주연수원이라고. 이것 때문에 막 우리 현주 자매한테 얼마나 두들기 맞았는지 모릅니다. 이건 네 거냐 해사코요. 네 돈으로 지었냐 해사는 거라. 그랬죠. 나 현대중공업 33년 다녔어. 내 돈도 들어갔어. 내가 그랬죠. 대판 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현주 자매요. 완전히 교회로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부인 고마워요. 다른 일로는 우리는 안 다투는데 꼭 교회 형제 이야기만 나오면 다투거든요.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왜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투어야 되는지, 왜 예수 이야기하는데 다투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갈라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 우리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때문에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만났는데 그 예수 때문에 또 헤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현주 자매가 제사에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한 가지 오점이 있었던 거예요. 제게 제 죽음이 없었어요. 십자가가 없었던 거예요. 현주 자매는 내 십자가가 보고 싶은 거라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냥 죽은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라. 나는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럽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옳은데 왜 죽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옳은데 죽을 수 있겠어요? 못 죽습니다. 이건 절대로 못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던 말이 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모르는 제3자한테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가 옳은지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보자. 제가 뻑하면 그 소리 했습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소리죠.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준비했던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요. 우리 현주 자매가 순택 형님으로부터
이 전화를 이제 통화하는 걸 이제 들었죠. 이제 스피커폰, 저희들은, 저는 스피커폰으로 합니다.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거 스피커폰 들어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현주 자매가 제일 기뻐했습니다. 제일 먼저요. 만약에 하루 전이나 이틀 전, 아니면 3일 전에만 전했어도 우리 이제, 우리 현주 자매가 안 돼요. 진호 형제 아직 인간 될 때서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타이밍이 딱 좋았던 거예요. 식탁 교제하는데 하다 보니까 내 울음을 통해가지고 우리 형제, 우리 현주 자매를 괴롭힌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아유, 부인, 이때에 당신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미안하다. 이제 내가 좀 알아진다. 내 울음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내가 알아진다. 이걸 한 서너 번 고백을 했거든요. 아, 처음 고백할 때 우리 현주 자매는 이게 진심인지 거짓말인지 의심의 눈으로 탁 쳐다보더라고요. 두 번, 세 번 하니까 아 이건 진심이구나 받아들이대요. 그래 하여튼 식탁 교제 할 때마다 나오는 나의 죄가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현주 자매가 딱 잠깐 하더만은 이제는 그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에게 공소권 없음을 두드립니다 하는 거라. 이 공소권 없음이 뭡니까? 죄를 묻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당신은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다시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십자가가 없었던 거라. 난 하나님이 이 십자가 준비한 것이 너무 신의 한 수인 거라. 이게 십자가는요, 헤어지게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헤어지는 것은요, 자기 이름 빛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중장창 외치는 것은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흠량되는 거거든요. 향기로 협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막난이거든요. 별명이 천국의 굴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제가 유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아,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묻을 때에 산에 절대 묻지 마라. 냇가에 묻으라.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에 묻을 거거든요. 우리 아들 특성상 반대로 할 거니까. 이 아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식당에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이 나오기 전에 아들아, 아버지가 네한테 꼭 할 말이 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 잠깐! 지금부터 아버지가 제한테 무슨 말을 할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라는 거라. 와, 맞았어요. 우리 아들 말이 맞았어요. 아, 이거는 말에 있지 않구나. 나의 성품에 있구나. 그리스도의 이런 향기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제가 말하려다가 아들로부터 30분간 설교당했다 아닙니까? 그때 그 기분은요,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더러워 죽겠더라니까. 내가 아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들이 내한테 30분간을 훈계를 하는 거 있죠. 와, 식당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 앞에 그 식탁을 확 엎어버리고 싶더라니까.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들 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나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바꿨습니다. 별명을. 복덩어리로. 우리 현주 자매가 만들어줬거든요. 와, 복덩어리라고 별명을 바꾸니까 복덩어리로 바뀌는 거 있죠. 와,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런 네피림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가 서쪽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죠. 오늘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인생의 세상에서 내가 절망이 됐을 때에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이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똑똑하게 그거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군에 갈 때에 신체 검사를 하니까 제2등급이 나왔어요. 현역 제2등급.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집에서 기다리는데, 아, 줄이 쫙쫙 꺼져. 현역 줄이 쫙쫙 꺼지가 있고, 그 뭐 보충용으로 바뀌고 온 거라. 난데없이. 그러려면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유. 사생아.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라. 나는 그때 사생아 뜻을 몰라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정도로 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요. 만약에 그때 제가 똑똑해가지고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아마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쁘게 보충력을 끝냈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똑똑해도 안 됩니다. 제가 조금 단순해야 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현주 자매와 저하고 살면 누가 더 괴로운 줄 압니까? 우리 현주 자매는 IQ가 거의 145예요. 전 IQ가 97이고 누가 더 복잡하겠어요? IQ 높은 사람이 복잡합니다. 괴로워 죽어요. 내하고 살려니까. 저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집에 거실에 가면은 오직 예수라는 액자가 있거든요. 그거 벌써 한 40년은 넘었을 거예요. 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제가 증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는 저는 증거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 복음인가?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옛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있죠. 이거요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옛것에서 벗어나게 해버렸습니다. 옮겼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는 옮긴 자리입니다. 이건 옛것에서 연줄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옮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자리는 새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저는 그걸 제가 직접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우리 여동생을 낳았는데 우리 여동생도 내하고 또 씨가 또 달라요. 이게 어머니가 급히 물을 끓이라 하면서 물을 끓이고 가위를 준비하라는 거라 아기가 곧 나올 것 같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기가 나왔는데 탯줄이 연결돼가 있기에 제보고 엄마가 그 탯줄 잘라라는 거 있죠. 그 제가 잘랐습니다. 탯줄. 만약에 여러분 탯줄 안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애기 죽습니다. 애기 죽어요. 새롭게 태어나려면 탯줄이 잘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탯줄 못 자르면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옛것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옛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완전히 새로운 자리입니다. 옛자리가 아닙니다. 옛것이 이어져서 여기 온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은 혈통은 이스라엘이지만 민족이지만 그들의 모든 의식 수준, 생활, 모든 것들이 다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옮겨줘도 이 이스라엘, 그 애굽의 습성이 430년간 몸에 배인 습성이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못 떠나서 죽은 거예요.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옛것이 끊어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것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완전한 새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리에서 새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출발을 시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옛것의 매여가 우리 힘으로는 못 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끊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옛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 옛 음식 먹여가지고 출애굽시킨 거 아니죠. 여러분 잘 알죠? 어린 양고기, 무거병, 선나물 이건 하나님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니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전혀 다른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의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있는 것, 여러 군데 휘장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휘장은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거 의입니다, 휘장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의가 있으면 우리 못 갑니다. 서로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휘장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너희들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한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휘장은 달리 휘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근데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안에 어떤 주장하고 싶은 게 하나가 딱 있잖아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가 딱 나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관계가 안 됩니다. 절대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이 휘장을 찢어놔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의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어떤 것이 하나가 딱 생기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반드시 휘장이 생겨서 왕래가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없애고 싶은데 명분을 어디에 뒀냐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외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축복이에요. 난 이 하나님이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자기 의를 포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의를 포기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뭘 우리가 주장해가 옳은 걸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하고 살면서 우리 자식들하고 살면서 저는 뭐 하자는 대로 예 그냥 하세요. 당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피림은 내 뜻대로 십자가는 당신의 뜻대로 이거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제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휘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한 가지라도 나를 보존시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게 되고 다툼이 생기고 휘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다 지금 갈라져버렸잖아요. 이거 없애라고 십자가를 줬는데 하나님도 자기 의를 포기하셨는데 우리 절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휘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쓸모없는 우리 지식을 먹음으로써 쓸모없는 우리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새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무엇이 복음인가? 내 입장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의 입장은 사라지고 내 입장만 남습니다. 그 모든 기준이 납니다. 하나님도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모든 기준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입장, 사람의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뀐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복음이거든요. 선악과의 지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입장은 사라지고 내 입장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은 내 기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저는 철저히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걸 철저하게 알았던 거예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아, 모든 근원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복음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으로 바꿔주신 이런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항상 우리 자매의 뜻대로 우리 자식의 뜻대로 그렇게 해가니까 점점점 아버지를 남편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억지로 존경하라 그랬거든요. 당신은 남편을 존경할 줄 몰라. 아, 이 자식들아,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교육시켜놨더만은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여기고 존경 좀 해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 응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자매에게서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존경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의 실행에서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만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으로만 바뀌면 저절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다 풀리게 되거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심겨줘서 당신의 표현체로서 살기 위한 축복된 인생으로 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당신 자신이 제게 복음이 되었고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축복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가슴속 골고루 박여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니터, 모니터, 모니터.